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곧 추석인데요. 가족들이랑 만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커피를 가정에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원장님. 가정에서 좀 신박하게 만들 수 있는 커피 메뉴가 없을까요? 아무도 우리 이 명절 때 되면 우리 아무도 어머님들이 가장 힘드시겠지. 그래서 그런 힘드신 어머님들 위해서 일단 좀 아름다운 커피를 만나면 좀 힐링 되지 않을까. 맞아요. 두 번째, 아무래도 피곤하니까 좀 달콤한 거 즐기면 좋겠지. 크, 좋죠. 그래서 바로 달콤하고 아름다운 라떼 마끼아토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어머님들한테 진짜 인기가 많긴 하죠. 근데 가정에는 에스프레소가 없잖아요. 그럼 에스프레소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물론 요즘 뭐 커피를 워낙 많이 아시니까 저희 또 유튜브 통해서 이손의 구석구석 커피에 여러 추출 방법을 또 알려줬는데 드립도 되고 이브릭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커피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받는 커피 바로 짠! 이 커피가 되겠죠. 이 커피로 만들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커피로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하시고 해드릴 거고 혹시라도 나는 그래도 좀 고소하니 멋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원두커피 사서 직접 내려서 만드시면 됩니다. 아,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필요한 재료를 좀 알려주세요. 이제 바로 방금 설명드렸던 맥심. 이 맥심커피로 제가 인스턴트 커피로 준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설탕 시럽. 또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설탕 시럽이 필요한데 또 이걸 또 돈 주고 사면 또 너무 양이 많으니까 네. 집에서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설탕 시럽은 설탕 2, 찬물 1 를 희석을 한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다음날 시럽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보통은 1:1로 섞어서 끓여주는데 농도가 흐르기 때문에 끓여야만이 그 브릭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끓여주는데 제가 해보니까 설탕이 찬물 1로 하는 게 가장 간편하게 시럽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요 거품기 여기서 우유를 낼 겁니다. 지난번 방송에 저희 방송 한번 했죠? 바로 여기를 들어가시면 바로 거품 내는 방법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여기 분들 잔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200에서 250ml 정도의 손잡이가 있는 유리잔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가운데 층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간편하게 빠른 시간 내에 이쁜 라떼 마키아토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잔 너무 좋아하는데 예쁘기는 한데 가정엔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잔이 뭐가 있을까요? 뭐든지 항상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바로 요즘은 뭐 가정에 이런 와인 글라스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품격이 있고 우리가 맥주 먹을 때보다는 항상 와인 먹을 때가 경건한 마음을 갖듯이 이런 자리에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최고급 서비스가 되겠죠. 또 마음도 힘들고 고생됐는데 아주 이쁘고 달콤하고 멋있는 자리에 만들어주면 엄청 행복하겠죠.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 그냥 이 잔에다 한번 전체 비율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잔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만들어보죠. 그러면 먼저 우유 거품부터 낼 건데 우유 거품은 우리 고리 부원장님께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유는 아무래도 이제 한 메뉴니까 70도로 더 데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70보다 더 뜨거우면 더 좋겠죠. 따뜻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우유는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 이런 거에 통해서 어떻게 데우시면 될 겁니다. 우리 고리 부원장이고 하지만 우유 좀 데워서 거품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자, 우리 고유희 부원장님께서 아주 거품을 잘 내주셨네요. 이런 보시면 집에 아마 위에 조금 이렇게 거친 거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큰 스푼을 이용해서 한 1cm 정도만 살짝 걷어주세요. 그러면 아주 고운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거품이면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거품이 아닌가요? 네. 자, 먼저 커피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유희 부원장 물 30ml만 좀 갖다 주세요. 네. 자, 커피는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 가지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스푼은 상당히 큰 스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는 아마 이것도 작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일반적인 티스푼은 한 두 스푼 정도를 하시면 딱 맞게 될 겁니다. 한 3g 정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물은 30ml 정도의 따뜻한 물. 네. 다음은 이제 달콤한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잔에 시럽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ml를 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럽이 담긴 잔에 우유를 6부, 전체 잔 크기에 6부 정도 되게 따뜻한 우유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스푼으로 거품을 막고 우유만 들어가도록 붓습니다. 거품을 위에다가 떠서 올리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아, 그렇죠. 아마 이게 거품기로 거품을 내니까 아주 손쉽게 전문가처럼 이렇게 거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다가 제가 커피를 부을 건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가운데 층이 나눠진 게 보이시죠? 바로 저기다가 제가 이 커피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cm 정도 위에서 부어서 양을 많이 부어주면 바로 층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 만들어졌는데, 좀 더 모양을 좀 더 이쁘게 만들고 싶다면 아트펜이 있을 겁니다. 아트펜, 만약 집에서는 아트펜이 없다면 산조꽂이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걸로 그림을 그려도 아주 이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산조꽂이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있으시면 너무나 좋겠죠. 근데 가끔은 이 끝을 보고 귀파인 줄 아시는 분 계신데, 절대 귀파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커피 떠는 데만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귀파일 줄 알겠네. 네, 그래서 오해하신 분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그릴 겁니다. 하트를 위에다가 동동 띄워드릴 겁니다. 고생하신 우리 어머님들에서 하트를 동동 띄워드려서 위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아름다운 커피 라떼 마키아토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커피 한 잔이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예뻐요. 맛을 보실래요? 근데 먹기 너무 아까운데요? 아, 이거는 어떻게 보냐면 섞어서 먹으면 네. 제 맛을 못 느껴요. 거의 따로 국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따로 국밥이요? 따로. 그렇듯이 섞지 말고 네. 그 부드러운 우유 거품을 먼저 먹고 네. 그 다음에 커피 마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유가 올라오시도록 천천히 마시면 삼색의 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따로 국밥처럼? 네.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잘 드시네요. 자, 와. 이제 또 내려놓으면 두 번째로는 이제 따로 국밥처럼 따로 먹었으니까 네. 이거는 국밥처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저었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것도 한번 더 좋아요. 음료해보세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너 더 달콤해졌어요. 네, 굉장히 이제 부드러워지니까 네. 아무래도 커피 층이 올라왔지만 지금 다 섞이기 때문에 훨씬 더 달콤하게 또 즐길 수가 있죠. 이렇게 따로따로도 즐길 수 있고 같이 혼합해서 즐길 수 있는 메뉴가 바로 라떼 마키아토, 마크하다. 아까처럼 우유의 가운데 마크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서 우리 고생하신 어머님들한테 만들어 주셔가지고 위로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